사이다 같은 탄산 마시고 시원하다 는 스즈시 아니라 속이 시원하다 또 스즈시 아니라 こんにちは、日本語教師のナナです。지난달에제학생분이이렇게하셨어요。今日は少し涼しかったです。今日は少し涼しかったです。근데이거틀렸습니다。지난달은3월이었어요。일본인은겨울봄에는涼しい를절대안씁니다。겨울은기본적으로춥고몸은살살하잖아요。그런시기에추위가좀풀렸을때涼しい그거안된다는말이에요。겨울에매일마이너스영하인데오늘은좀4도5도있다。그럴때아今日ちょっと涼しい。몸에아직살살하죠。근데오늘은낮에 온도가 높아지고 이제 살살하지 않다。 쾌적하다。 편하다。 이럴 때。 昼は涼しいね。 昼は涼しくなってきたね。 정답은 今日はちょっとあったかいね。 今日はちょっとあったかいね。昼はあったかいね。昼はあったかいね。昼はあったかくなってきたね。昼はあったかくなってきたね。이렇게あったかい를쓰면됩니다。暖かいと 마찬가지예요。 그러면 언제 涼しい를 쓰냐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。 여름에 엄청 더운 밖에서 집에 들어오고 에어컨 느꼈을 때 아, 涼しい。 또는 여름 밤에 昼は 暑いけど 夜は涼しいね。昼は暑いけど、夜は涼しいね。또는、더운 여름이 가고 초가을에 随分涼しくなってきたね。 随分涼しくなってきたね。 자, 정리하겠습니다。 기본적으로 추운 겨울, 그리고 살살한 봄에 온도가 좀 높아졌을 때는 아타타카이를 쓰고 여름이나 초가을에 더위와 비교할 때는 涼しい를 씁니다. 참고로 사이다 같은 탄산 마시고 시원하다는 涼しい 아니라 오이씨 또는 사파리 스키리 입니다. 속이 시원하다 또 스즈시 아니라 言いたいこと全部言ってスッキリした。 마사지 받고 시원하다 또 스즈시 아니라 마사지 받으면서 아, 속옷 메짜 기모찌 데스. 아, 속옷 메짜 기모찌 데스. 이렇게 한국말 시원하다는 상황마다 달라져요. 어떠셨나요? 오늘은 겨울이나 봄에 스즈시는 안 씁니다 라는 공부를 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.
그럼 또 만나요. 일본어 교수의 나나でした。さよなら。